반려동물과의 기분 좋은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꼭 챙겨봐야 할 정보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반려 건강 생활 펫닥터. 지난주에는 이제 애견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했던 반려견이 갑자기 찾아온 노화성 뇌질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건강하게 늙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동물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을 못하니까 평소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과연 이번 주 펫닥터 어떤 사연을 가진 주인공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아픈 반려견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우렁찬 목소리로 제작진을 맞이하는 반려견들. 이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라떼와 코코 자매, 굉장히 활발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라떼와 코코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녀석이 보입니다.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얘가 사랑이야.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올해 5살인 몰티즈 사랑입니다. 기다리던 간식 시간이 되자 라떼와 코코 보호자를 향해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데요. 앉아, 앉아 라떼도. 재롱을 부리고 간식을 받아 먹는 녀석들. 하지만 사랑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먹고 싶은가 봅니다. 보호자가 직접 와서 입에 넣어주는데요. 라떼와 코코 사랑이만 특별 대우 받는 게 부러운가 봅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그마저도 많이 먹지 못하는데요. 세 마리 중 유독 체구가 작은 사랑이. 요즘 계속 기력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 원래 2.2kg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좀 더 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한 1.6kg, 7kg 이때까지 지금 살이 더 빠진 상태라 더 작아졌어요. 신사랑! 보호자의 목소리에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랑이. 문턱 넘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왔어? 턱 같은 거나 계단 올라오려면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리 힘도 지금 근육이 다 빠진 상태라 다리 힘도 안 들어가는데 몸도 무거우니까 더 못 올라와요, 계단 같은 거는.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있어 복수가 차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반려견으로선 아직 한창인 나이의 사랑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사랑이가 우연히 기침을 해서 저는 단순한 감기 증상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청진을 통해서 심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PDA라는 이제 소견을 받았고요. PDA, 즉 동맥관 개존증은 대동맥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다치지 않는 선천성 심장 질환인데요. 비숑, 치와와, 푸들 등 주로 소형 품종의 암컷에서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몰티즈의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PDA는 조기 발견 시 수술이 가능하지만 사랑이는 예외였다는데요.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니까 리버스 PDA라고 조금 더 심화된 PDA를 확진을 받아서 그 뒤로 한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케어를 했는데 4년까지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이가 앓고 있는 질환인 리버스 PDA는 막히지 않은 동맥관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현상인데요. 리버스 PDA의 경우 안타깝게도 수술적인 교정이 어려워 약물 치료로 내과적인 관리만이 가능하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심장이랑 뭐 간부전 이런 거 약들 다 섞여 있는 약이고요. 신장 약이에요. 콩팥. 콩팥에 대한 영양제에서 하루에 한 알씩 급여해 주고 있어요. 약이 지금 보시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뭔가 봉투가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제대로 급여를 해줘야 돼서 약을 줄 때 되게 신중하게 주고 있는 편이에요. 보호자가 아픈 사랑이를 위해서 매일 먹이는 게 또 있다는데요. 노란 색깔을 띠는 이건 뭘까요?
사랑이가 저혈당이 오면 바로 쇼크가 오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마다 꿀물을 계속 먹여줘야 돼. 조금만 일어날까? 오케이, 잘했어. 아, 꿀물이라도 잘 먹어줘서 다행인데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보호자는 이렇게 거의 24시간 내내 사랑이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녀석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안 힘들어? 아프고 한 게 이것도 힘든 것 같은데? 힘들죠. 힘든데 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만큼은 꼭 해줘야 되죠. 빵! 어린 강아지 시절 누구보다 영리하고 활발했다는 사랑이. 가세요? 귀여워. 하지만 사랑이는 지금 심장병과 복수 의심 증상으로 기력이 쇠해진 지 오랜데요. 사랑이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이란 이름만 들어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듯합니다.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너무 많은 힘을 준 친구라서 그런지 그냥 제 자신보다 소중해요. 과거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작은 몸으로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랑이. 과연 녀석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사랑이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랑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 동물병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건데요. 걱정돼요. 어쨌든 검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니까 사랑이 컨디션이 괜찮을지 잘 버텨질지 걱정도 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도 되고.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우선 쇠약해진 사랑이의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2.58kg 적어주세요. 그 사이 체중이 또 빠져버렸는데요. 워낙 저체중이기 때문에 청진과 체온 측정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어서 구강 검진이 이어지는데요. 몸이 되게 창백한데? 한눈에 보기에도 창백해 보이는 잇몸. 핏기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곧바로 혈압을 재봅니다. 사랑이를 바라보는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보통 청진을 해요. 심장 소리가 럽덕 럽덕 이렇게 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파르르 떨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이 가슴에 손을 대보면은 그런 떨림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심장병의 단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급사할 위험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 검사 전 보호자와의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일단 자세한 검사를 하기 전이지만 아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혈압이 저희 혈압계로 잘 측정이 안 돼요. 그 대퇴부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맥박이 느껴지면은 40 이상인 걸로 되는데 아이는 그런 맥박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는 일단 혈압이 낮다. 현재 사랑이는 검사를 받는 것조차 무리일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아이 산소 좀 마실게요. 잠깐. 혈액 순환에 이상이 있는 사랑이가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산소 공급부터 해주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산소가 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 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는 거죠. 사랑이가 낯선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직접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요. 검사를 하러 가면 계속 1시간, 2시간씩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사랑이를 계속 제가 케어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딱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랑아, 겁내지 말고 검사 잘 받으렴.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사랑이를 안심시킨 후 본격적인 엑스레이 검사가 이뤄졌는데요. 과연 녀석의 배가 부풀어오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사랑이는 심장 비대로 인해 폐가 압박되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복수가 차는 바람에 장기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복수. 복수를 좀 빼주면 아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의료진의 분위기가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복수도 그렇고 흉부도 그렇고 이제 뭐 케어는 잘 해주셨지만 아이는 점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사랑이의 몸 상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검사나 수술적인 처치가 불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미리 대비 좀 하시고 생각을 해놓는다고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병 관련 수술은 불가능하지만 사랑이의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를 빼내는 복수 천자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부에 고인 복수를 주사기로 뽑아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아픈 내색 없이 묵묵히 잘 버텨주고 있는 사랑이 정말 기특합니다. 보좌님 뭐 이만큼 뽑았어요. 상당히 많이 뽑고 480ml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예방접종 하러 오다가 중성화 수술 하러 오다가 수의사들한테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 두 달 후부터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서 어떤 청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법도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기 발견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사랑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수를 빼낸 사랑이에게 다시 산소 공급을 해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냥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한 번 더 제가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이를 나중에 보낼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4년이란 세월을 잘 버텨준 사랑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이미 기적을 이룬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사랑이의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랑이 만나봤습니다. 네.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습관화해서 반려견의 건강을 확인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네, 조기 발견에 적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랑이는 수술이 되지 않는 리버스 PDA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보호자분이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해오신 덕분에 네. 몸이 약한 사랑이가 지금까지 생명의 끈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이 아파서 걱정이신 가정이 있다면 오늘 사랑의 기적을 보시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애니멀 시그널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